I'm drowning in fire. 이야, 2층으로. Even if it's just inside my head. 수고하시면서 가장 I want to expire. Do all the things I say. I don't need the money. Sometime. 자라 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짬민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까불까불대는 유튜버 4명이 모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애청하시는 유튜버가 왜 영상을 올리지 않는지 왜 유튜브를 떠나는지 그런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유튜브 4시 보이니까 아주 그냥 카메라가 여기저기 엄청 많아요 지금. 네, 오늘 세팅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냉장고 그냥 하나 가져왔고요. 제 테이블 하나 깔았고 테이블 스키밍 거 이거 베른인가요? 좋은 거 베른. 네. 베른 아 좋은 거 비싼 거 비싼 거 아 제일 비싼 거. 그리고 지금 수캠님이 수캠님 이거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수캠님은 저희 캠핑 유튜버계의 고든 램지. 예, 고든 램지십니다. 예, 여기 지금 이거 웨버 가지고 다니시고요. 지금 고기 이거 고기 뭔가요? 이거는 스페어 립이라고 돼지 갈비 쪽입니다. 돼지 갈비 쪽. 예. 통으로 바비큐해서 뜯어 먹는 맛으로 먹는 건데. 이야. 예, 가성비가 좋아서 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따가 저녁에 이, 예. 해 떨어지면. 아, 해 떨어지면 먹나요? 예, 요거는. 우와, 그러면은 저기다. 시간이 좀 필요. 아, 시간이 좀 필요합니까, 이게? 가성비가 좋은 건가요, 그러면? 시간비는 별로 안 나요. 이야,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와, 이따 어떻게 하는지 저, 제가 또 우리 스캠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완전 주방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보통 이렇게 캠핑 가시면 이렇게 세팅을 하시죠? 아, 예, 요렇게만 테이블 세팅하고 초보라서. 초보라고요? 초보라고요? 실패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스노우라인 그냥 저 알파인 텐트 쳤고요. 여기는 엘찬텐, 예, 엘찬텐 이거 스캠TV님 거 찍고 버팔로 예, 원터치 텐트. 여기 원터치인가요? 아니 원터치 아니구나. 원터치 아니네요. 예, 이렇게 하고 그리고 비달리도 근데 코트 텐트, 예, 코트 텐트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는 원터치 야전 침대래요. 콜맨 거. 그래서 요거 밑에 이렇게 좀 이게 낮으니까 굉장히 좀 안정감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되게 좋아요. 지금 여기가 햇볕이 완전 햇볕. 어차피 이제 저희는 생활은 이쪽 타프 밑에서 할 거고 이제 이쪽에서는 잠만 잘 거기 때문에 이제 밤에는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아침에 이제 그늘이 이쪽에서 이렇게 온다고 해요. 그래서 네, 여기서 이렇게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캠퍼들이라면 이렇게 맥주 이렇게 한번 마셔야 되잖아요. 자, 이따 팩다운 한번 하겠습니다. 내 타프에 튀기기만 해봐. 얘가 형님 거라 그랬지? 저거 아이스크야.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짠짠 짜기피! 우후! 예헤! 배렸다, 배렸어. 맥주로 세수하기.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네 방울. 자, 자, 짜장기! 이건 내가 쓰고. 자기만 찍고 있어. 아, 자기만 찍고 있어. 찍어야지, 아,
비상 가시면 안 될까요, 우리? 야, 본인만 이렇게 찍고 지금 벌써 1분 33초네. 야, 이거 참 너무하시네. 자, 이제 올립니다. 예, 자, 이제 올립니다. 이야, 이렇게 2층으로. 2층으로 하면 여기는 안 익지 않나요? 아, 위쪽이 더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거 위치를 바꿔줘야 열이 위로 올라가는 거군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요 밑에는 안 익지 않나요? 이제 바꿔주면 괜찮죠. 아, 그렇구나. 저보다 한대 떨어지면 안 되나요? 아, 온도 120도, 예. 130도. 그 정도 유지해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구워줘야 돼요. 이야, 이게 훈연칩이에요? 네. 오, 막 여기 여러 가지 이게 있네. 체리, 사과. 네, 종류별로 있어요. 사과. 그리고 히커리라고 보통 이걸 많이 써요. 히커리 많이 쓰고. 히커리. 네, 사과나무, 체리나무도 기호에 따라서 섞어서 넣어도 되고, 요거는 이제 착화제고. 착화제. 이런 식으로. 깔끔하네, 깔끔해. 네, 지금 바로 넣어줄게요, 히커리. 그리고 밑에 이게 재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네. 아, 이거 세팅, 야, 이거 세팅하는 것도 진짜 보통 일이 아니네. 차콜 위에 히커리를. 아, 차콜 위에다가 저렇게 올려주면 여기. 이야. 나무가 타면서 연기가 나잖아요. 네. 그 연기가 고기에 배이는 거예요. 아, 연기가 이제 슬 날 겁니다. 이야, 연기가 고기에 배인다고 합니다. 이야,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저 안에 있는 온도를 재네요. 지금 세팅이 125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위에 그릴 온도. 그럼 이제 그릴 온도. 이제. 밑에는 이제 고기에 꽂아줄 건데, 네. 이따가 뭐 고기에 꽂아도 되고 안 꽂아도 되고, 제가 그냥 육안으로 확인하려고 일단 그릴 온도만 체크 중입니다. 지금은 몇 도인가요? 68도인 거예요? 예. 그럼 120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가만히 냅두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안에서 온도가 네. 너무 올라가면 네. 이 댐퍼를 닫아주면 되고요. 아. 네. 안 올라가면은 열어주면 됩니다. 아. 안에 숯을 태워야 됩니다. 처음에 몇 개만 불을 붙이고 그 다음에는 서서히, 예, 서서히 타게끔 그렇게 해놨거든요. 요거는 한번 해보시면은 재밌습니다. 이거 할 때 네. 요령이 텐트 치기 전에 미리 이걸 해놓고 네. 저녁에 먹겠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런 거 배우시려면 우리 수캠TV님 구독 좋아요 좋댔구만.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분이 자주 보던 그런 유튜버가 왜 사라지느냐. 첫 번째, 여러분 캠핑 해보셨잖아요. 아, 나 코가 이렇게 왔네. 캠핑만 해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촬영하고 집에 와서 편집까지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영상 하나 올리는 게 사실은 자식 낳는 마음으로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조회수가 안 나오고 그러면 또 굉장히 속상해요. 엄청 속상하고 슬프고 막 이래요. 저희가 전업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본업이 있으면서 이런 영상 촬영과 편집까지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유튜브의 그런 결과가 좀 좋지가 않다 그러면은 낙심하고 정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영상 보시면은 그런 영상들 많을 거예요. 구독, 좋아요, 댓글 뭐 이런 것들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 진짜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구독, 좋아요 진짜 아끼지 말고 좀 많이 좀 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그래도 많이 키워주셨으니까 우리 오늘 같이 오신 분들 특히 동태누님, 수캠TV님, 춤추는 캠퍼님 이렇게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댔구만! 노력하시는 우리 수캠TV입니다. 아, 저 어떻게 할 거야, 저거?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이제 아, 뭐, 할 수 없지, 뭐.
원주주주에 사온 동동주. 따라! 원주주주에 사온 동동주, 더덕동동주입니다. 예. 어쨌든 괜찮으세요?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너무 맛있어. 여기 바베큐 전문가는 이제 삼겹살 안 드시나요? 지금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좀 꺼려하더라고, 보니까. 그죠. 그죠. 조금 약간, 삼겹살 질린다고요? 아까 이렇게 웃는 거 봤어. 질리지. 아까 이랬어. 겨우 삼겹살 정도로 이런 느낌. 보세요. 참. 국민이 우리나라 거의 1등 아닌가 삼겹살이? 그거는 이제 최근이고 옛날에는 진짜로 이제 소재 갖고만 해갖고 하더라고. 갑자기 가르쳐 주시길래 성공할 뻔했어. 네 개 있길래 빨리 하시더라고. 왜 하네. 야 이거 무슨 플러스. 자 떡갈비. 떡갈비. 아니 맨날 그 얼음 간다고 하고 인터뷰 시간입니다. 쇼캠님 지금 유튜브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네,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1년 반 정도 되셨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 하시면서 가장 힘들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저 자신과의 싸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예. 이게 부지런해야 되는데 네. 사람이 부지런하지 못하니까 계속 이어나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년 반이나 됐는데도 영상도 많이 없고 고민만 하다가 생각만 하다가 시간을 많이 너무 보낸 것 같아요. 아시죠? 예,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구독자 수가 어떻게 되시죠? 500명이요. 500분. 예, 딱 500분. 그럼 지금 1년 반이 됐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잘 되시는 분들은 금방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유튜브를 계속 하실 수 있는 원동력, 이런 모티베이션 이런 게 되신 게 혹시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짬비생님 말씀하셨듯이 잠깐 했는데도 많이 오는 채널 있잖아요. 그런 채널 보면서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건 아닙니다. 유튜브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도 버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화이팅 하시고요. 화이팅. 영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제 갑니다. 오! 대박. 그건 뭐예요? 요거 식초랑 물 섞은 거예요. 식초랑 물. 네. 이거를 뿌리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이제 고기가 마르지 말라고. 안 뒤집어도 되나요? 네, 이게 한번 뒤집었습니다. 한번 뒤집었어요? 네. 뒤집었다고 합니다. 네. 저기는 술 취한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이야, 향 더해? 네. 이야. 여기 무슨 방송국도 아니고 지금 뭐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딱 찍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춤추는 캠퍼입니다. 예. 오늘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2023년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 우리 아주 유명하신 짱 캠핑님께서 지목을 해주셔갖고 이 챌린지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이스 버킷 챌린지 시작하겠습니다. 춤캠 스타일로 갈게요.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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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대박! 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저씨, 나온. 지났어. 지금 하는 건 좋은데 지금 뭡니까? 제 텐트로 다 들어가고 지금 밑으로 이거. 지목하셨으니까. 큰일 났네 이거. 다음에 선물입니다. 근데 이거 진짜 큰일 났는데? 이거 진짜 어떻게 해 근데? 좋습니다. 미세남이네. 야 멋지다. 이렇게 멋있는 저런 아이스 버킷 챌린지 처음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유튜버들이 고생 많이 합니다. 제가 춤캠이라 그러면 여러분 춤추는 짬비생입니다. 동태훈님. 저 이게 말할 때 어디 안 좋지. 그냥. 이거 한 잔 먹고 우리 또 시원한 물에 들어갑시다. 자 짬비. 짠 동태훈. 개고기 올해 두 번째라고요? 이거 유튜버 캠핑 유튜버 맞습니까? 참.
깊네. 생각보다 깊네. 오. 와, 좋다 여기. 야. 유명 유튜버 김태훈 전산체로 발견. 전산체로 발견? 전산체로 발견된 동천우님 견과 함께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나 둘 셋 넷 넷 넷 넷 둘 둘 넷 넷 넷 넷 넷 네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오케이, 오케이, 여섯 번. 마지막에 걷어 걸렸어. 유일한 꼴통 후보. 야. 긴장감을 준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일곱 번. 여섯 번. 여섯 번 정도. 여섯 번. 갑니다. 네, 갑니다. 두 번, 두 번.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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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됐지? 한 11번 튀었다. 아, 예. 11번 튀었다. 여러분, 좋댔구만. 좋댔구만. 아, 여러분, 제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인정을 해줬네요, 그냥. 인정을 시킨다고 그냥. 제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노잼, 노잼. 아, 노잼. 아우, 아깝다. 아깝다. 우, 못한다, 못한다. 우, 못한다, 못한다. 우리 지금 30대 라인, 예, 30대 라인 졌습니다. 우. 이제 완전히 나눴어요. 우. 저 노을빛이 담은 하늘의 색깔. 열정. 모든 것을 내가 지금 사라질 거야. 열정. 오, 너의 하얀 마음에 칠을 해본다. 진짜 지극정성이다, 지극정성. 와, 진짜. 비주얼 봐, 와. 미쳤다. 아니 저 타월 주 이거요? 자 이걸로? 어. 아 이걸 진짜 이걸 나 다 닦는다 이거. 이제 뼈가 보이기 시작했어. 아 아까는 안 보였었구나. 그게 이제 이게 약간 이렇게 오므라들면서 수축되면서. 바꿔주고. 그렇죠. 다시 위치를. 오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고 위아래로. 굉장한 노력이네. 이 고기는 어디서 사셨죠? 인터넷에서? 인터넷에서 샀어요? 네. 스페어 립 치면은 네. 스페어 립이래요. 스페어 립. 뼈가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네. 이제 중간 반 정도 지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제 반인가요? 예 이제. 지금 해가 이제 지금 반입니다. 해가 지금 다 뉘엿뉘엿 지금 이제 다 지고 있는데 이거 아까 이제 반입니다. 이제 반. 예. 아 이거 참. 예 인내심이 필요한 음식입니다. 네 여러분 인내심의 대마왕 우리 유튜버 수캠님입니다. 네 구독 좋아요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못하겠네요. 저는 진짜 저거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인내심이 저 정도까지 없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저거 만드는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선배님들도 인내심이 저 정도 안 되실걸요? 제가 편집을 그렇게 짧게 할 것 같진 않아요. 저거 굉장히 저의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히 저 계곡 들어왔다 보니까, 와, 진짜 체온이 확 떨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좀 시원해지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그늘이 확 졌어요. 지금 이쪽 보면 이제 그늘이 이제 딱 지고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좋아졌습니다. 이제 저희는 씻고 이제 저녁 먹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에 대한 열정. 여러분, 영상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땅불 바람 불 바람 같이 모여 하면 딱 그녀 40세 어떻게 이쪽으로 더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아, 이렇게 하나 아, 형님이 아, 잘해야 돼 네. 내가 이쪽으로 넘길게요 하나 둘셋 됐어 실패 와 너무 맛있다 아 맛있겠다 기가 막히네 1분 남았습니다 자 술 장전하세요 아 챙겨버려 슈페! 이거 먹고 그래, 슈페. 쪼비야? 응.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네. 아이씨. 어? 말 꺼냈다. 감사합니다. 자, 자, 땡기피. 이쪽, 소금간, 이제 부침가루라 소금간 안 하긴 했는데. 간장하고, 잘 됐어. 딱이야, 딱이야, 딱이야. 이거 못 때우면 진짜 안 돼, 이거. 자, 이쪽으로 할게요. 그걸 튀길 수도 있으니까. 뭐 이쪽으로? 어. 아, 저쪽으로, 저쪽으로. 양옆. 하나, 둘. 오우, 아, 성공! 아, 이야, 웬일이래? 이제 앞으로 뒤집기는 형님. 그래. 말도 잘 뒤집고, 막 잘 뒤집네. 뒤집기 담당. 응? 예. 원래 이런 거 하면 안 돼. 하면 개. 짠. 짠집이. 짠동태. 다들 너무 이제 진짜 너무 아저씨처럼 이렇게 나와갖고 이렇게 그냥 네, 리뷰도 진짜 계속 해야지 그래. 너무 없으니까 공부를 해놓고 공부 그다음에 공부해야 말을 해야 나오는데 원래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나 그거 있는데 노마드 자 우리 오늘의 주인공 숙캠님이 드디어 바베큐를 여신다고 합니다 여유 있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쫄리고 있습니다 저거 꽃게파 장갑인가요? 잘 막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카메라 지금 세대가 달라붙었어요. 8시 반이고요. 거의 3시쯤 시작했으니까. 네, 6시간. 네, 거의 딱 6시간 걸린 네. 것 같은데.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면 고기가 바로 나올 줄 알았더니. 아, 호일 나왔습니다, 여러분. 와. 이야. 이야. 이게 스케어링? 네. 스케어링입니다. 스케어링 한번 보여드리고요. 레슬링, 어 레슬링 좋아요. 그것까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유일한 아는 거. 레슬링 해야지. 레슬링은 뭐 언제든지. 일단 던지고 보자. 오, 걸어먹는데, 걸어먹는데. 오. 오, 제대로다. 제대로야, 제대로. 잘 익은 거 맞죠? 네. 완전 잘 익었어. 기가 막히네. 근데 꽃게포장 장갑 왜 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한번 반응해줘요. 지금 네 번째 던지는데 한 번을 반응 안 해줘. 아니, 썰어줘요. 제가. 지금 한 번 안 하더라. 지금 요거랑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아, 근데 저희는 무슨... 아마 못 느낄 겁니다. 전 좋은 걸 많이 먹고 다녀가지고. 아, 그거 드세요. 저는 양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원래 이렇게 그 뼈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이야, 이거 기가 막히네, 이거. 짠, 짜장님! 감사합니다.
야 이건 뭐 야 먹어줘야 먹어야 이거는 맛이 약간 맛없이 진 것 같은데 지금 맛이 맛 잡초로봐 되게 못 숨기시네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양갈비 맛도 나고 이게 시즌 때는 양갈비 맛도 나고 야 돼지에서 소맛이 나네 야 뼈가 짧아 맛있다 와 엄청 맛있는데? 스페어리비 돼지고기예요 돼지에서 소고기 맛이 나네 아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그 향이 엄청 세더라고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잠깐만 이야 더 연한 것 같아 확실히 야 근데 이 시즈닝 이 향이 입에 굉장히 오래 납니다 이야 이거 나 원래 삼척빈이라 원래 야구 안 먹지만 아니 뭐 구파발 꿀통님이 왜 삼성 팬이시죠? 연구조 옮기면서 이제 그냥 어머니 따라갔어 삼성으로 박중식 성준 성준 김성식 막 이런 애 진짜 부드럽게 나이 때 이게 부드럽다 네? 나이 때 어떻게 부드럽다 유튜브 시작하지는 얼마나 되셨죠? 유튜브는 원래 가족 거 짧게 2, 3분씩 올리는 건 예전부터 그냥 기록용으로 하다가 작년부터 조금 이제 나도 이제 유튜브를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을 먹으면서 도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럼 한 1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네, 1년 좀 넘게 된 것 같네요. 이제. 지금 구독자 수는 어떻게 되세요? 이제 900명 조금 넘었어요. 도와주세요. 예. 유튜브 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 혹시 뭐가 있을까요? 가장 힘든 점은 내가 좋아하는 캠핑을 전달을 해주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내가 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입장을 만족을 시켜주는 게 되니까 조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 외에 좋아진 거는 더 많은 여행을 가다 보니까 아들이랑 가족들이랑 여행 계획을 제가 짜서 좋아진 것도 있고 한편으로. 캠핑이 취미로 즐기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좀 약간 유튜버다 보니까 조금 더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유튜버란 마음으로 캠핑을 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장소로 갔을 때 더 잘 보여드리고 싶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집에서 솔직히 나도 유튜브 볼 때 잠시만요 아저씨 여기 좀 나와주세요 더 좋은 자연 더 좋은 환경 이제 내 태치한 모습들을 전달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제가 좀 힘들더라도 그 광경을 더 잘 찍어야 되니까 텐트 하나 놓고 저기 올라가서 카메라 놓고 맞아. 그런 것들이 있죠 이제 특히 여름에는 진짜 더운데 빨리 타프 치고 싶은데 팩 하나 박는 거 찍고 다시 저쪽 가서 카메라 바꿔서 찍고 이런 것들이 힘든데 그래도 원래 찍고 편집하고 이런 걸 재밌어해서 되게 좋아요. 유튜브 지금 1년 정도를 이제 좀 하시면서 가장 보람 찼던 그런 기억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가족하고 같이 여행을 함께 많이 다니면서 사계절 사진이 생긴 거. 계절의 변화의 사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 올해는 특히나 겨울 때부터 우리 그럼 더 재밌게 한번 사진을 찍어보자면서 빈벽 있어요. 거기서 하는 찍은 게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직업이 기획자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기획을 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인사도 기획했는데 그때는 할아버지, 강아지, 뭐 이제 우리 어린애들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돼갖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추후 이제 3회도 한번 또 기회 되면 기획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나이대, 그 다음에 성별, 뭐 상관없이 함께하는 행사를 만들어서 더 같이 함께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춘캠님 요즘에 너무 핫한 그런 채널 홍보 잠깐 한번 저는 다양한 스타일의 캠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하고 애인으로 같이 하고 있고 특히 저희 아들의 비트박스도 볼 수 있습니다 오시면 워낙 춤추는 집이다 보니까 좀 활발하고 에너지 있는 모습 볼 수 있으니까 많이들 와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누르면 우리 힘이 됩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캠이 채널 홍보를 제가 말씀 못 드렸네요 채널 홍보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가족들끼리 이제 화목하게 지내는 영상을 찍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현생이 조금 힘들다 보니까 조금 많이 지쳤어요. 네. 그래서 영상이 뒤죽박죽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떻게든 이어나가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봐주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한 달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좀 텀이 좀 일정하지 않더라도 지켜봐 주시면 그때 노력을 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캠님이 오늘 가족 행사가 있어서 먼저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카메라부터 잠도 안 깨가지고. 개수대는 이렇게 4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필요가 없는 게 사실 사이트마다 개수대가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여기는 저기가 묵었던 20번, 21번 사이트인데요. 이 자리가 사실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두 가족 사이트고요. 단독으로 데크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개수대가 이렇게 따로 있거든요. 각자 쓰는 개수대가. 이쪽에도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고, 네. 사이트별로 이쪽 라인에는 하나씩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수대가 이렇게 물이 아주 잘 나오는 개수대가 있어서 이거 진짜 편하더라고요. 이쪽 구석에 저 위에 하늘데크가 하나 있네요. 단독 사이트인 것 같고요. 여기는 저 밑에다 차를 대고 옮기셔야 될 것 같아요. 와, 하늘데크. 아, 계단이 따로 없고 흙으로 계단을 만들어 놨네요. 이렇게. 그래서 하늘데크로 저렇게. 여기가 사실은 옆에 바로 옆에 붙어있는 사이트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도 사이트별로 개수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이트 크기가 생각보다 꽤 커요. 한 7m, 6m 정도 되는, 5m, 7m 되는 것 같은데 여기가. 웬만한 리빙들은 거의 다 치워질 것 같습니다. 가로로. 그리고 옆에다가 차를 댈 수 있게 이 주차 공간도 따로 있고요. 이 단독 사이트가 여기 1번, 여기 1번 사이트입니다. 자, 그리고 세 팀 오면 되죠. 여기 세 팀. 여기가 세 팀 자리. 세 팀 이렇게 오고, 차는 뭐 여기 되든, 아니면 밑에 되든, 요 앞에 되든,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뷰가 제일 좋네.
수영장 뷰로 해가지고 얘들 놀고 있는 수영장 이렇게 있고 위에도 저 지금 그늘을 다 해줘가지고 조금씩은 그늘이 있습니다. 이야 이 뚝배기 이거 이야 아침 해장국을 캠핑장에 먹는 처음이네. 기가 막히네. 안녕하십니까 고승입니다. 지금 유튜브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딱 만 2년 됐네요. 만 2년? 네. 꽤 오래되셨네요. 그러면 지금 혹시 구독자는 어떻게 되시죠? 지금이 2,000명 약간 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수익은 좀 나시는 네, 그런 채널로 되셨네요. 수익은 그냥 술값 정도? 술값. 지금 2년 정도 됐으면 여러 노하우와 경험들이 많이 쌓였을 텐데 좀 가장 힘드셨던 점이 어떤 게 있으실까요? 힘들었다기보다는 약간 정신적인 스트레스인데 몸이 약간 힘들어도 이제 캠핑에 가야 된다 이런 중압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압박감, 이런 캠핑 맞아요. 영상을 올려야 되니까 영상은 뭐 일주일에 한 편씩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몸 힘들거나 바빠도 가야지 하는 이런 스트레스가 좀 생각보다 심합니다. 만약에 못 가면 구독자님들한테 약속을 어긴 거. 업로드 날짜를 정해놓고 하시나요? 제가 거의 1년 정도는 뭐 일요일 날도 정했었는데 뭐 금, 토, 일, 월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에 하나씩 정도는 올리는 걸 목표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업 유튜버는 아니시죠? 그렇습니다. 네, 전업을 하고 본업이 따로 있으시고 네. 자 그러면 반대로 유튜브 하면서 굉장히 좀 보람차거나 기뻤던 순간이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그 전에는 뭐 캠핑을 유튜브 하기 전에는 캠핑을 한 7년 정도 했었는데 그래서 유튜브 시작한 것까지 합치면 한 9년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전에는 캠핑을 좋아했지만 좀 국한된 장소로 많이 다녔어요. 아 항상 다니던 데로. 네. 네. 몇 군데를 정해놓고 그쪽 그 캠핑 여름에는 이 캠핑장, 겨울에는 이 캠핑장 이렇게 정해놨는데 유튜브를 하면서부터는 저의 그 바운더리가 좀 커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 강원도도 가보고 경상도도 가보고 뭐 이러면서 저희들도 좀 새로운 곳을 많이 그게 제일 정말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항상 가던 곳이 아닌 여러 곳을 다녀보니까 그렇죠. 그런 바운더리가 넓어졌다. 네. 네.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새로운 곳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게 됐잖아요. 여러분들 그 동태현님 TV 보시면은 제 영상보다 더 짠한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인정 못합니다. 우산으로 텐트 만들기 아니면은 랩으로 텐트 만들기 뭐 이런 느낌을 그런 컨텐츠들이 좀 있는데 그런 영상들 제가 보고 저도 구독하고 구독자로서 지금 이렇게 처음 만난 거거든요. 꼭 한번 영상 한번 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산 텐트와 비닐랩 텐트 다음으로 또 생각하시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아직은 워낙 그 첫 번째 두 번째가 폭망을 해서 이게 하나라도 좀 반응이 좋았더라면 웃으면 안 되는데 나름대로 머리를 많이 굴려봤을 거예요. 또 새로운 게 없을까 신선한 게 없을까 했는데 그 두 개 영상이 뚝딱 망하고 잠깐 생각을 접었습니다. 여러분 영상 많이 봐주셔야 돼요. 이래서 힘듭니다 유튜버가. 방금 얘기하신 대로 캠핑 유튜버입니다. 그리고 저희 객관군이랑 같이 하는 두부 캠퍼고요.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쁘게 봐주시고 만약에 영상을 보신다면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튜버가 사실은 또 힘든 게 뭐냐면 이 악플이에요. 악플 전업으로 유튜브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하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저희가 이제 시간 내고 나름 성의껏 만든 영상이 어떻게 보면은 누구한테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겠죠. 분명히 뭐 그렇죠. 인정합니다. 예. 하지만 악플을 정말 악플을 위한 악플 욕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걸 트집 잡아가지고 약간 뭐 질투심? 뭐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를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예. 그러면 이 유튜버들은 정말 현타가 와요. 예. 내가 굳이 이거를 만들어서 여기다 올리면서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되지? 저희도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사실은 영상을 만들고 제작하는 거지 돈을 벌고 이런 거였으면은 진작에 뭐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관심 어린 구독, 좋아요, 댓글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괜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정말 많이 힘이 되니까 우리 많은 유튜버님들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응원 좀 해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쭈빼기! 자, 이제 마무리 다 했습니다. 와, 덥네. 무지하게 덥네, 무지하게. 자, 오늘 하루 종일 조금 유튜버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좀 해봤어요. 당연히 우리 캠핑 유튜버들 저희 말고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 조회수, 좋아요 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유튜버 한 명 한 명에게 희노애락을 갖다 줄 수 있는 지표예요, 지표. 한 영상 하나하나마다 정성이 안 들어간 게 없을 정도로 다들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 댓글 꼭 많이 남겨주십시오. 좋댔구만! 자, 그러면 저희 짱캠핑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가시겠네요. 돌아가실 것 같은데 지금. 돌아오겠습니다. 짬밥. I'm searching for purpose in this game of musical chairs.